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잡아와가지고 무궁화 퇴비로 쓰시라. 제가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동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한 거야, 규평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박! 너 나처럼 똑같이 나온다, 너. 각하는 이 인자 살려두질 않아. 대항은 안 하니까. 파리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의 진실은? 체질은 배울 막내는 혼자 올 것이다. 남성범이 체질을 파리에서 봤다면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프랑스 현지 동행 밀착 취재. 옷을 입고 사진다고 분쇄해가지고 자료랑 쓸 거예요. 현장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 현장 검증 김영욱 양계장 암살.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내가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파리에서 암살했다. 한 특수공작원이 26년 전 그가 저질렀다는 범행의 현장에 섰습니다. 그 제압했을 때 아무 소리도 못 내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이렇게 잡아서 안 그러면 끌어버리면 되고 뭐 하겠잖아. 자꾸 끌어버리면 핵돌을 하면 그것이 뭐 끝나는 이야기지. 첩자는 영원히 죽을 때가 입 닫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팽을 잘하다 이번에 참 큰 실수한 것입니다. 첩자는 죽을 때가 입을 닫는 것입니다. 한 주간지가 최초로 보도한 암살자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이어 신문과 방송이 닭사료 분쇄기에 넣어 살해했다는 엽기적인 내용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살을 주도했다는 이 씨는 올해 나이가 63. 그런데 단단한 몸매와 근력이 젊은이 못지않아 보였습니다.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이 씨는 1979년 초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합니다. 통탄을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많이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거나 그런 식으로 뭐 통탄을 하시길래 그냥 내는 가만히 듣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지. 내리는 이곳 월남 전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봤다며 통탄했던 사람은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648기 5.16 구테타 주역 중 하나였던 김영욱은 1963년부터 6년간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보부는 고문과 조작을 동원해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수행했는데 그 정점에 김영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철권 같은 당이 태세해 있다는 것을 김일성이가 알도록 됐다는 게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한때 2인자로까지 불렸던 김영욱. 그런데 70년대 들어 박 대통령의 신임을 잃으면서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좀 쉬게. 자기도 뭐 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오늘로 그만둬라 그래. 이거에 이 김영욱 부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이 꿈이냐 생시냐 해서 자기 그냥 다리를 허벅지를 얼마나 뜯어 그냥 눌러가지고 멍이 들었다고 그래.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1973년 김영욱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영욱은 반박정희 운동을 시작합니다. 중앙정보부장 시절 알게 된 박정희 정권의 비리들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아가 김영욱이 회고록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려 하면서부터 정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청와대 안내해 준 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오면서 아버께서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이 정도로. 더 이상 국가적으로 피해를 안 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1979년 10월 1일 김영옥은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프랑스 파리를 찾았습니다. 당시 김영옥이 묵었던 리츠 호텔입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 김영옥은 회고록을 지키려던 김경재 씨에게 어느 연예인이 보낸 연애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김영옥이 파리에 머물던 10월 5일경 특수공작원 이 씨와 동료 곽 씨도 파리에 잠입했다고 합니다.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를 돌아서 온 먼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배로서도 연예인을 만드는 걸로 알고는 갔죠. 출발할 때? 예. 10월 7일 무슨 이유인지 김영옥 씨가 거처를 26급 호텔로 옮겼습니다. 이 무렵 이 씨 등은 암살 장소까지 답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양기장을 시찰해 보니까 분쇄기가 있어서 이거 뭐 참 시체 처리가 용이하겠구나. 이날 김영옥 씨는 저녁 7시까지 개선문 인근 카지노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암살조는 김영옥 씨와 여배우가 만날 레스토랑 앞에 잠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내원님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 카지노 잘 간다. 누구랑 있냐 그랬더니 혼자 올 것이다. 최지란 배우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지란 이름이 그런이 되는 것이죠. 최지 씨는 아름다운 악녀, 말띠 여대생 등에서 열연한 60년대 음악의 스타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최지희 씨가 탄 차를 감시하며 안내원과 차에서 대기했고 이 씨의 동료 곽 씨만 레스토랑 앞에서 망을 봤다고 합니다. 최지희였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확인하셨어요? 네, 뭐 정확히 문 열고 들여다볼 이유는 없지만 뭐 대강 뭐 그 정도는 뭐 알 수 있는 거죠. 겨울학군은 뭐 여기에서 자주 봤으니까 뭐 아 그렇구나. 얼마 뒤 김영옥 씨가 다가왔고 암살조는 마취제를 써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이어 안내원이 최지 씨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안내원을 시켜가지고 술이 취해서 우리가 모시고 갑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최지한테 갔어? 그런 후 전날 답사해둔 양계장으로 김씨를 끌고 가 사료 분쇄기에 넣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짠 머리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뭐 사람 뜨고 열 수도 없어. 그 머리부터 발을 들어가 미리 엿보여야 되니까. 마음이 근데 참 좋진 않으셨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예를 들어 그 범죄자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집행인이 기분이 안 좋는데 하물며. 이 씨 등 암살조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쪽으로 빠져나왔는데 중간 기착지에서 윗선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길래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성호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밝히기 어려운 의혹 사건으로 손꼽혀온 것이 김영옥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김영옥을 내가 살해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료 분쇄기로 갈아서 닭모이로 만들었다는 끔찍하면서도 황당한 증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온 국민을 질리게 만든 뉴스가 보도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 하나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PD수첩은 김영옥 씨를 살해했다는 전직 특수공작원과 함께 범행 현장을 찾아서 진실 여부를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김재영 PD, 네. 진실 규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저질렀다
하고 증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치 현장에 있었다는 여배우의 실명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김영옥 씨가 실종된 것이 1979년 10월 7일입니다. 따라서 이 언급된 여배우가 그날 무엇을 했느냐 하는 알리바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김영옥을 암살했다는 특수공정원 이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김경재 전 의원이었습니다. 납치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영화배우의 이름을 김경재 씨가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경재 씨는 김영옥 회고록을 집필한 작가로 실종 시점까지 미국에서 김영옥 씨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김영옥 씨가 누구로부터 연애편지를 받고 파리로 갔는지 알만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저 기자가 질문하길래 아,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여류 연예인이고 또 비밀요정 비슷한 것을 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보부 요원들이 안가처럼 그렇게 출입을 많이 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 누가 얘기를 하다냐 했어요. 현장 암살 조장을 주장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그 여배우를 목격했다고 그럽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해서. 공작원 이 씨는 납치 현장에 60년대 스타 최지희 씨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사저널은 김경재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해 김영옥 씨가 최지희 씨의 연애 편지를 받고 파리로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지희 씨는 1973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아카사카에서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시사저널은 김경재 씨의 말을 인용, 이 클럽이 일종의 정보부의 안가라고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그 정 관료들이나 무슨 여기 나와 있는 당연하죠. 뭐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거 다 갔겠죠. 그런 장사가 아가씨들 다 팔아먹는 장사들인데. 최지희 씨의 클럽이 중앙정보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일까? 당시 근무했던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사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왔죠. 대사관 직원에도 공사가 있고 무슨 뭐 이제 영사관 직원, 뭐 대사관 직원 있는데 공사들이 때 많이 나왔었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지희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먼저 비밀 요정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요정한 게 맞다고. 그거는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냥 귀시다리기 하나 때려주게. 요정한 적 없어요. 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춤은 못 춰요 거기서. 최 씨는 당시 기록했던 외상 장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정부 기관원들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휴, 중정에서 날 좀 도와서 그냥 여자들도 좀 보내주고 활동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 씨는 김영옥 씨 실종 당일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놓은 비망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나를 이번에 살려주는 거예요, 이 메모가. 확인하면 돼요. 김영옥이 실종된 1979년 10월 7일 비망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본 하코네 지역을 여행한 것과 그 당시 날씨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일 날은 하코네 여행 경치는 좋았지만 비가 너무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프린스 호텔에 가셨다랬어요? 프린스 호텔이에요. 제가 다 기억을 해요. 혹시 필요하다면 프린스 호텔 그런 건 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알 거예요. 김영옥 씨가 실종됐던 1979년 10월 7일 최지희 씨가 묵었다는 하코네 프린스 호텔입니다. 숙박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宿泊 長みたいなのを普通は何年ぐらいまでお持ちなんですか、こちらのプリンスさんは。宿泊のレジは何年でしたっけ、ありました。5年かな。いずれにしましても、過去にお泊まりいただいたというのは、ホテルとしてお答えできないんですよ。あの、警察とか、人を探してるとか、捜索願とか出してない限り、ホテルとして過去に
이틀이나 동안 있다 있다 뒤로 오다 되기 힘들어요. 최지희 씨의 숙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망록에는 이날 비가 많이 내려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학군의 지역의 한 시립 도서관입니다. 당시 기상이 어땠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날 일기예보에는 가끔씩 비가 내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예보는 과연 정확했을까? 近くのところで人がいるところですと三島市になってしまいます。あ、そうですか。そしたら三島市が大雨だと箱根も大雨になるんでしょうか。 이 암흑의 암살범이 최지희를 파리에서 봤다면 그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절대 난 안 갔습니다. 최지희 씨는 시사전을 담당 기자와 파리에서 자신을 봤다는 특수공작원 이 씨 그리고 김경재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에 가서 내가 네. 저 자신이 이쁜 꽃병같이 유리컵까지 살고 싶은데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최지희 씨 언행 중에도 의혹은 존재했습니다. 그 김현욱이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저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슨 파티라든가 그런 데서 본 적은 있어도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뭐 아무 그것도 없어요. 과연 최지희 씨는 김영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시사저널의 담당 기자는 최 씨의 인터뷰를 담은 테이프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그동안에도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어떤 때는 형제 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도 잘하고. 또 그 당시 김영욱에게 연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친구였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친구 최지희 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친구와 김영욱 씨가 사귀게 된 과정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작원 이 씨가 파리에서 봤다는 여배우는 바로 그 친구일 가능성이 많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사실일까? 최 씨에게 녹취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헛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김재인 PD. 네. 그렇다면 그 최지 씨가 파리에 가지 않았다. 그건 뭐 사실로 입증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최 씨 비망록 그리고 일본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봤을 땐 최 씨 알리바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1979년 시점에 이미 최지희 씨가 알리바이를 위해 비망록을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억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를 파리에서 봤다는 이 씨의 다른 주장들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씨의 다른 주장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비망록을 조작했을 거라는 주장도 좀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네. 유해진 PD. 근데 이 이모 씨라는 분의 그 신분조차 지금 좀 불명확한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씨는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한 후 김영욱 씨 제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파견돼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한
위장 간첩이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 씨의 이력을 취재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남북한 양측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공작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앙정보부 공작원으로 북파된 후 북한 당국의 신임을 얻어 다시 남파된 소위 위장 간첩이었으며 HID 등 일반적인 북파 공작원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확 떨어버리는 거지. 전혀 다르죠. 그분들은 군인이 그 말하면 일종 특공대에 비슷한 거죠. 금방 갔다 금방 돌아오는 거. 우린 장기 침투, 우린 간첩이고. 70년대 이 씨가 사용했던 비망록입니다. 폭발물 제조법, 난수표 번호, 공작원 접선 암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 70년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기록과 당원 번호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장거리 기차를 타면 이제 객차를 내를 외치지 딴 사람 못해요. 그게 자유주권이 가능하지. 자유주권에서 객차를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거죠. 이 씨를 취재해 특종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는 6개월 동안 이 씨를 지켜봤지만 이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분의 얘기를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만약 가짜로 소설을 써낸다 해도 그렇게 써낼 수 있는 그 루트를 알고 특수공작을 침투를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도 판단했고. 1965년도 이 씨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공작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이세요? 똑같잖아요, 얼굴. 머리 숱이 좀 많고 자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도중 체포된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이 씨는 일본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제1동포였는데 조총련 기간지에도 실린 이 사진을 보고 아들의 밀항을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65년대 때는 그만 조총련이 한 90% 되었으니까 뭐 다만. 아 여기 조총련이 90%. 아 나 일본은 다 그랬어. 그러면 주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이 씨는 고배항으로 밀 입국해 이곳 철로 밑 작은 집에서 일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옆방에 있는 거. 사시던 집은 어디? 우리 집은 제 집이라니까. 집 살았다고요? 과거 살았던 집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할머니. 고해 내 아들입니다, 제가. 네. 고해 남. 저 10년 전에 담당. 자 찾아봤자 안 소리가. 이 씨는 자신을 부위원장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생님이 몇 살 때 할머니? 요 아저 그 아도 다 놓고. 예전에 같이 살았냐고요? 야. 아 같이 살았. 할머니요 아니 저 다요. 내게 같이 한 집인데 모르겠어. 이 씨의 아버지는 조총련 설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건물급 인사였다고 합니다. 조총련합회 병구현본부. 병구현본부. 효구현본부라는. 효구현본부. 그 후 2차 북송 때 북한으로 건너간 대표적인 인사로 북한에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증언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갔다 오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그 민족성이 강한 분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 일본에 있어서 교포들이 이렇게 그 동포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유력한 친북 인사의 아들로 남한에서 성장했다는 점 때문에 이 씨는 도착 즉시 공작원감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총련계 조직은 이 호텔에서 한 달간 투숙시키며 공작 활동을 하도록 유혹했다고 합니다. 무슨 교육 받아요 여기서? 그런데 나를 이제 설득을 하려고 남조선에 가서 행정 활동하라고 그런 뭐
말 좀 쳐라고 뭐 그쪽 사상 열고 시키는데 내가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동경을 갔다가 동경에서 내 돌아간다 그런 게 거기 보내주더라고. 거기 떨어져서 체포돼버렸지 이게. 이 씨는 한국으로 송환된 후 이번에는 중앙정보부로부터 공작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하는 말이 국가를 위해 협조를 하시오. 국민의 협조, 국민으로서 협조해야죠. 이 씨는 1년간 공작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건너가 조청년계 사회에 침투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첫 번째, 고집이 세 가지고 말로 안 들고 그렇지 않다고 뻗고 세우거든. 뻗고 세워가지고 막 이야기 해보면 가슴이 답답해. 간지송환 돼가지고 1년 만에 또 답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야기하니까 영판이 달라,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때는 말이 통하게 돼. 그 후 이 씨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정보기관의 신뢰를 얻었고 간첩의 임무를 받아 난파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접촉했던 중정 직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이 씨가 제시한 전화번호들을 확인해봤습니다. 통화가 가능한 번호는 없었습니다. 윗선과 접촉하는 데는 세 개의 국제 사서함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서함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씨와 윗선을 연결했던 사서함은 세 개 모두 폐함돼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개는 같은 날 폐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짜에 폐함이 됐던데.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 이름에. 보셨어요? 저는 봤죠. 카메라를 못 찍었어요. 그런데 사서함 개설자의 신원은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 막 저런 난리에 해달라고 솔직히. 공기. 이들이 중정 요원들이 확실한지 국정원 측에 이들 중 일부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확인 중이란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취재 도중 이 씨의 신원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인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씨에게 포섭돼 위장 간첩으로 부파된 적이 있다는 박 씨였습니다. 북한에 갔더니 이 대우가 어떻던가요? 뭐 최고 대우죠. 이거 밑에서 보냈다는 걸로 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죠. 피바다를 하더라고 당시에. 피바다를 연주하는데 김일성이 나오고 그때 캄보디아 그때 노수상으로 와있고. 그런데 이 씨와 파리 취재 도중 박 씨가 국정원 측에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왔어 갔는데. 국정원에서 뭐래? 너 좀 만났으면 하더라고. 너하고 나하고는 뭐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보상해준다. 국정원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뭐 부파 공작 인정하면 응해줘야지 뭐. 아니 부파 공작을 인정하면 빨리 이 김영 씨 사건도 응하실 거예요? 왜냐고 뭐 그 내가 지금 부파 공작조차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쪽을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 예, 유해진 PD.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중앙정보부의 특수공작원이었다는 이 씨 주장이 사실인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과연 이 씨가 김영옥 씨를 실제로 살해했느냐 이건데 이 씨와 함께 파리에 다녀왔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밝힌 범행 경로를 쫓아서 일본에서 프랑스까지 동행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양계장 사료 분쇄기로 김영옥 씨를 살해했다는 주장도 검증해 보았습니다. 79년 9월 중순 부산항을 출발한 이 씨는 이틀 만에 고베항에 밀입국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를 타고 오셨어요? 나는 뭐 하물선. 얼마 만에 도착하셨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부산에서 뭐 한 하루나 이틀 뭐 조금 얼마 안 걸리지. 선장님도 좀 숨어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상륙 좀 어두고 누가 할 때 상륙하는 거지. 이 씨는 고베에서 출발해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신칸센 타고 오면은 저쪽으로 나가실 거예요? 일로 나가신 거예요? 일로 나왔지. 신칸센 타고? 타고.
메시지면 오신가요? 어떤 내가 아직 일찍 안 움직이니까 어떤 선해지대에서 그래요. 아저씨는 어디로 가셨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 집에 갔지. 민호아 쪽이라고. 민호아? 이 씨는 지인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던 여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제일교포 여권을 하나 구해주더라고요. 일본 이름을 부르면 가소거든요. 가소. 김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존재 안 하는 사람이죠. 어릴 때 일찍 죽었는데 사망신고 안 돼가지고. 다음 날은 일본 현지의 공작원과 접선이 약속돼 있었습니다. 장소는 히비아 공원 정면 맞은편에 노천 카페였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야. 지금 이건 내보니까 아닌데. 그 약속은 한국에서 이미 잡고 오신 거지? 그렇지. 아까 돈 내가 몇 차례 헤맨 끝에 노천 카페를 찾았습니다. 맞아. 이거 같아. 와가지고 내가 저렇게 이제 아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내가 찔러 봐가지고 땀이 지금 땀이 좀 송송 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제. 암호는 커피잔에 숟가락을 꽂아두고 그 옆에 아사히 신문을 놓아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접선은 성공했고 며칠 후 이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과 비행기표를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지. 돈이 좀 그때 일본 돈으로 말씀하는 싶더라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어디서 기다린다 그런 얘기. 아, 그럼 병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도쿄 출입국 관리소에 김승이란 인물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調べられませんね. 아니 혼인じゃないと. 아까 소사기관 변호사ですね. 調べようとするんであれば. 항공편으로 이스라엘로 간 이 씨는 안내원을 통해 곽 씨라는 또 다른 조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곽 씨는 이스라엘 첩보 조직 모사드에 파견돼 특수 훈련을 받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가 있었지 그 친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네. 뭐? 지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는 거지 뭐. 내가 그 모사드에 직접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뭐. 사실은 걔가 주체였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걔는 뭐 좀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주장인처럼 돼버린 거죠. 이들은 프랑스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화물선 편으로 벨기에에 상륙했습니다. 그런 후 벨기에에서 안내원을 만나 파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26년 만에 모시니까. 뭐 살아 생겼다고는 아무 생각이 했는데 오게 되었네. 당시 머물렀던 곳은 어디였을까? 이 씨는 어느 구역?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개선문 맞은편 김영욱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카지노 건물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한테 카지노가 있던 자리.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서 일 못해. 실행 못해. 여기서 실행 못해. 이 사람 일 만들 어떻게 하나? 여기는 아니야. 그럼 조금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지. 여기는 아니야. 그것이 뭐 그런 게 있는. 이 씨는 김영욱을 납치했던 레스토랑의 대략적인 위치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길이 있는 데가 없나요? 그 식당 가가 있고. 여기도 큰 길이 때문에. 좀 되는 줄 알았다고. 대로는 아니었고 좁고 한가한 골목이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당시 거리는 한 이 정도 아니었죠? 이 정도의 분위기? 네, 한 가지 분위기였다고. 그럼 뭐 이런 데는 없을 정도 없잖아. 그 당시 레스토랑 그 아픈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야. 뭐 별로 그 그냥 화로운 레스토랑 아닌 것더라고 말하자면. 좀 뒤부르게 있으니까. 약속 장소를 덮쳤다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범행 장소를 물색한 듯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일 처리하면 아주 좋은데 레스토랑 같은 게 안 보이네. 이런 장소로 보면 아주 좋아요. 그 당시 뭐 건물이나 뭐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지금 와서 모르지. 그거 뭐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면 절약이 아주 좋아요. 이 정도 상태에 뭐 저도 있으면 가장 한가운 길이 이쪽. 이 살인을 계획할 정도라면
주변의 지형지물과 도주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대략적인 납치 지점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도 총사람 참 와봤고 근심 오르는 전에 이야기인데 현장 딱 집어낸다는 건 모르지. 양계장의 위치는 파리 북서쪽 4,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이 정도나 있으세요? 아니, 지나가면서 뭐, 그 보통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가는 거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걸 부르고니라길래 포도주 많이 생산되는 부르고니라는 줄 알아서 기억에 남다 이런데. 이 씨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르고뉴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라 대규모 양계장은 위치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양계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떠세요?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뭐 이렇게 주택가 건대서 이런 때 그런 일할 일도 아니고 절대 여긴 아니야. 거기 보르고뉴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씨는 보르고뉴라는 이정표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더 가야 김영욱 씨를 살해한 양계장이 나타나는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보르고뉴를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추측이 이제 뭐 포도밭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 뭐 그러고 이제 보르고뉴라는 게 뭐 있더라고 지도 보니까. 그 당시에? 네, 그렇지. 과연 분쇄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가능할까? 파리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양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양계장에서 쓰는 분쇄기는 크기도 작을 뿐 아니라 안전장치가 돼 있어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자신이 본 분쇄기가 이보다 훨씬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에게 분쇄기를 그려보게 했습니다. 상당히 커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한 2, 3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크니까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취재진은 대형 분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파리로부터 동쪽으로 70km 떨어진 한 양계장. 5-6m. 이 농장에서 키우는 닭은 약 2천여 마리. 창고 안에는 거대한 분쇄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좌측 4m 정도 크기의 기계가 분쇄기, 오른쪽 좀 더 큰 기계가 사료 혼합기입니다. 이 씨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에 세 사람 들어간다. 근데 그랬더니 계단 같은 게 있었다고. 이것도 알고 있었겠다. 사다리. 분쇄기 안에는 곡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과연 이 분쇄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농장주가 외출 중이어서 기계를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농장주에게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Si on met un petit bout de viande dans votre broyeur. Non, c'est. Comment ça va se passer? Ben, ça passera pas. Ça passera pas du tout. Pas du tout. Pourquoi ça passera pas? Ben parce que c'est réglé pour une certaine quantité de grains. Oui. Pour que le broyeur ne s'étouffe pas. Et depuis combien d'années vous possédez votre broyeur? 5-6 ans. 그런데 79년 당시 사용한 분쇄기는 어땠을까?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프랑스 축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Et donc les broyeurs que utilisaient les éleveurs de poules en 1979 ressemblaient à quoi à peu près? Bah, c'est des broyeurs à marteau, c'est pas très grand, hein. C'est un cylindre qui fait 70-80 cm de haut. Est-ce qu'il était assez puissant pour découper, je sais pas, pour découper même les animaux? Ah non. Ah non, pas du tout. Ah non. 1980년대 초 유럽에서 유학했던 농기계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치는 걸로 분쇄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예,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예. 이야기하세요. 한 60kg짜리 돼지를 다 갖고 분쇄기를 한다면 분쇄가 가능하겠냐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분쇄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어가 맞물려 곡식을 빻는 롤러밀. 분쇄구 자체가 좁습니다. 넣는 데는 컸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투입구가 조그만하면 빙빙빙빙 돌고 그러지 그게 들어가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망치로 곡물을 부수는 해머밀. 그런데 밑부분에 체가 있어서 수분이 20-30%만 돼도 기계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럼 분쇄를 하고는 물질들은 위에서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안에 체일 거 아니에요. 기계가 섰버리죠. 분쇄기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 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아마 이쪽 부분에서 일했던 그 경험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예, 유해진 PD. 그렇다면은 이 김영옥 씨를 양계장에서 암살했다는 이 씨의 주장,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김영욱 씨 실종과 관련한 이 씨의 주장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파리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김영욱을 납치했다. 두 번째는 영화배우 최지희가 파리 납치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김영욱을 파리군교 양계장 사료 분쇄기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리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씨는 레스토랑의 대략적인 위치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역시 취재 과정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파리의 각 양계장에서 김영욱 씨를 사료 분쇄기로 살해했다는 그의 주장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근거가 상당히 희박한 주장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는 그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김재형 PD?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과 검증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보도를 한 언론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러한 주장이 나왔을 때 당사자인 이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에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이러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취재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오는 길,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이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그 양계장 사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각자 믿음은 문제니까 각자로 생활 뿐이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이란 스스로 가슴에 쏘려놔야 되는 거지. 믿어주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말라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각자로 생활 뿐이겠지. 이 씨는 인천공항에서 곧장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 중 하나는 검증 없이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이었습니다. 이번 취재에는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도 동행했습니다.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팩트를 세세한 부분을 내가 검증한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고 전체 큰 그림 출발부터 도착까지 해서 큰 그림에서 자기가 그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은 나는 지금도 믿어지진 않거든 그 부분은. 다만 중간중간에 뭔가 지금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사정도 있고 이런 것 같아. 백오록 작가로서 김용옥 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김경재 씨는 계속 말을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그 최아무개 그 양반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만간 알게 되겠죠.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제가 오늘 MBC를 위해서 꼭 밝히자면 확실하게 가수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김경재 씨를 만나는 국정원 직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던데 오승민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정작 김영욱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이 씨 본인은 조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했어요. 지금과 같이 김경재 씨 만나신 것처럼 지금 다 만나시고 있는 걸 알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제 다 만난 게 아니라 처음 만난 거예요. 김경재 씨 처음 만나신 거예요는? 다른 분들 만나시지 못하시고? 그러면 그 이모 씨라고 얘기하신 분도 만날 지금 계획이시겠네요? 그러세요? 김영옥 실종 사건은 현재 국정원이 조사 중에 있는 과거사 규명 7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조사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옥 암살설을 제기한 이 씨에 대해 국정원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중앙정보부가 비선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덮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을 만나는 게 아직은 좀 일일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그쪽에 해서 보상해주겠다고. 보상해주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 만들면은 곤란해진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 중정 비서. 얘기 들어보면 아는 거지 그거 내가. 난 거기 소속되는 사람이 내가 몰라. 중정 비서였던 것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네, 다 인정하고 지금 보상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김영욱 양계장 암살설은 엽기적인 면에서 과거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나올 때마다 제기됐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국정원의 침묵이 그것입니다. 무고한 억측과 무책임한 침묵이 김영욱 실종 사건의 진상 규명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PD 수첩의 취재 결과 이른바 김영욱 씨 양계장 암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사료 분쇄기에 넣어 없애버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왜 한 달 동안이나 아무 검증 없이 돌아다녔을까요? 관련 전문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을 왜 우리 모든 언론은 지나쳤던 것일까요? 결국 충격과 흥분을 주며 시선을 모으려는 우리 언론의 관행이 김영욱 양계장 암살설이라는 끔찍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